헝그리의 TV. 15년 전 아시아 영화 시장을 강타한 엽기적인 그녀의 속편이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개봉을 앞두고 모바일 게임 출시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2001년 개봉한 차태현, 전지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 한국에서만 500만 명 이상 관객을 모았고 17개국으로 수출되어 흥행에 성공하며 특히 중국에서는 먼저 한류 영화로 빅히트했던 영화인데요. 최근 엽기적인 그녀 두 번째 이야기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개봉을 앞두고 주인공들의 연애사를 즐겨볼 수 있는 모바일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두 번째 그녀라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좀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됐고요. 이제 영화의 공개 일자만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급하게 게임화 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장르가 그 스토리형 기반의 시뮬레이션 게임 정도밖에 사실상 그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배경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게임 엽기적인 그녀는 영화 엽기적인 그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설정을 빌려온 외전 형태의 스토리로 영화의 주요 관객인 20, 30대 여성층을 위해 제작된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엽기적인 그녀를 둘러싼 6명의 남자들과 뮤지컬 공연을 성공시킨다는 사랑과 꿈을 담은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장르고요. 이제 공략 캐릭터가 총 6명 등장을 하고요. 그 6명들을 이제 공략을 하면서 미니게임을 하게 되고 다른 공략 포인트들도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체험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특히 엽기적인 그녀는 로맨틱 프린세스, 얼라이트 등을 서비스하면서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여성향 전문 개발사로 자리 잡은 글리터가 개발을 맡아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성 유저들을 타깃으로 한 엽기적인 그녀 IP로 색다른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퀄리티를 이제 그 한국에서는 가장 이제 올릴 수 있는 그 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작품들을 계속 꾸준하게 내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시스템도 조금씩 이제 넣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는 영화 개봉 시점에 맞춰 정식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헝그리의 TV.